강민아는 영화 박화영에서 보여준 일진연기 덕분에 큰 화제가 되었는데 특히 돈을 받고 키스를 해주는 장면을 본 사람들은 연기를 너무 잘한 탓에 기분 나쁘지만 계속 보게 된다. 일진 연기가 현실과 똑같아서 PTSD가 온다. 분명 노출이 없는데 소리가 너무 리얼해서 자극적이다. 키스를 하고 침을 뱉는 모습은 너무 파격적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강민아는 1997년생으로 160cm, 체중은 45kg이며 서울에서 태어나 오금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방송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쌍둥이 오빠를 둔 막내딸이지만 쌍둥이 오빠가 5분 일찍 태어나서인지 한동안은 오빠라고 불렀다가 7살 때 어머니와 본인 그리고 쌍둥이 오빠 셋이 삼자대면을 통해 그냥 말을 놓기로 했다. 강민아는 아역배우 출신의 배우인데 4살 때부터 연기를 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연기를 시작했을 때 어린 나이지만 빡빡한 촬영 일정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결국 부모님과 상의한 후 연기를 그만두었는데 중학교로 진학하자 진로에 대해 고민하다 돌이켜보니 연기만큼 재미있었던 게 없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으며 촬영장이 자꾸 생각나게 되고 점점 그리워지면서 부모님과 다시 상의 후 배우기를 걷게 되었다고 한다. 여러 가지 단역을 맡으며 3년 정도 활동하다 주연 역할을 맡은 건 16살의 단편 영화 바다에서라는 영화에서 처음으로 주연 역할을 맡았다고 하죠. 김태희와 닮았다고 종종 언급되기도 하는데 실제 드라마 장옥정에서 김태희의 아역으로 캐스팅되었죠. 강민아를 본 감독님은 김태희와 외적으로 가장 닮은 아이를 찾았다며 기뻐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네티즌들 사이에선 연기와 싱크로율 모두 훌륭해 흠잡을 게 없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덕분에 어린 시절 길거리 캐스팅을 종종 당했었다. 하지만 자신은 배우이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하죠. 2014년에 개봉한 영화이자 황정민과 한혜진 주연 영화인 남자가 사랑할 때 출연하면서 인지도를 높이기 시작했는데 다소 거친 욕을 구사하지만 활기찬 모습에 귀여운 역할을 맡았는데 촬영 당시 황정민이 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즐겁게 촬영하는 강민아의 모습을 보고 나도 언제나 즐겁고 항상 감사하게 찍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 그 후 다양한 연기를 하는데 혈기왕성한 10대들이 넘치는 호기심을 표출한 드라마 동정 없는 세상에 출연의 교복을 입고 남자를 책상에 밀친 다음 벗는 장면은 폭발적인 인기를 보여주면서 여러 커뮤니티를 떠돌게 했는데 덕분에 드라마 내용은 몰라도 해당 장면만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박화영에서 리얼한 키스신 연기를 보여주면서 본격적으로 얼굴을 알리게 되었는데 남자에게 돈을 받고 키스해주고 키스하는 남성이 몸을 만지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에서 돈을 주고 키스한 사람은 사실 여자가 남자 분장을 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너무 리얼했던 연기력 덕분에 대한민국 대학영화제에서 연기상으로 수상을 받기도 했으며 본인 또한 배우로서 터닝포인트가 된 영화라고 한다. 오른손 손등에 큰 점이 있다. 이 점을 많은 사람들이 탓으로 오해를 하고 어린 시절 본인 또한 콤플렉스로 여겨 점을 빼려고 했으나 피부과에서 점이 너무 커서 뺄 수 없다는 소견을 들어 빼지 못했고 최근 들어서는 그 점을 고양이 점, 도장 점이라고 부르며 콤플렉스로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배우다 보니 팬들과 자주 만날 기회가 없어서 SNS를 시작했고 인스타그램은 주로 자신의 일상이 담긴 게시물을 업로드하고 있다. 종종 라이브 방송을 켜서 팬들과 소통하기도 하는데 인스타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 몸매가 상당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학창시절 롱보드를 즐겨 탔다고 한다. 다만 타다가 발목이 꺾이는 사고가 생겨 타지 않게 되었으며 그때 꺾인 발목이 아직도 비가 오면 시큰거린다고 한다. 롱보드뿐만 아니라 수상스키를 취미로 가질 정도로 평소 엄청난 자기 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